북한의 개배수로 불리는 김기남 전 선전 담당 비서가 7일 9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환을 비롯해 2022년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다장기 기능 부전을 사망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김기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등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체제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60년대 노동 선전 선동부 부부장으로 시작해 선전 선동 부장 선전 담당 비서 등을 거치며 김씨 일가 우상화와 3대 세습 정당성 선전을 주도해 북한의 개배수로 불렸습니다.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남은 김정일과 술친구로 묘사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주요 인물 정보 2023에 따르면 지난 1972년 노동당의 정치 이론 잡지 근로자의 부주필, 74년 책임주필 76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책임주필로 일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974년 2월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 겸 당정군 담당 비서로 선출되며 후계자로 결정됐는데 이 시기를 전후에 김기남이 근로자와 노동신문의 책임주필을 역임하며 후계 세습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양의 정치 문화 웹사이트 북한 리더십 워치에 따르면 이후 김기남은 북한 역사에서 김일성의 위치를 건국의 아버지로서 확고히 정립하고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김정은과 함께 운구차 옆을 지켰던 이른바 운구차 7인방 중한 명이었습니다. 운구차 7인방 중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후에도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후 권력 핵심에서 서서히 멀어졌고 2017년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 때 주석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노동당 부위원장과 선전선동 부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2005년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북측 대표단 단장을 맡아 대표단원 31명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때 6.25 전쟁 이후 북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인사들이 추후 북한을 방문할 경우 김희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의 참배를 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김민정 씨는 우선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고 아직도 사과 한 마디 안고 있는 북측의 대표단을 6.25 참전 용사가 묻혀 있는 현충원에 들어놓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 이수정 씨는 한국에서는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 참배를 한 것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는 남북 당국자들이 짜고 하는 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무조건 퍼주는 정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무조건 퍼주는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에게 북한을 지원해주는 어떤 타당성, 빌미를 주기 위해 북한이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적극적인 화해 입장으로 나오니까 도와주어야 된다는 빌미를 만들어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짜고 하는 쇼라고 저는 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기남의 사상전이었습니다.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서 민족성이 강한 우리 한민족에게 사상적 영향을주으로써 끌어 안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였으며 지금도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어려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상전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김기남이 북한 특사조의 방문단장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김기남의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김기남은 20대에 불과했던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시기를 앞당겼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 처음으로 나온 조선중앙통신보도에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혁명적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5년 관영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당시 80대였던 김기남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김정은의 연설 동안 군 간부 사이에 서서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김기남은 2010년대 후반 은퇴하면서 김정은의 요동생 김여정에게 직책을 넘겼지만 공식 석상에 계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38 노스 프로그램의 레이첼리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은 김기남을 오랜 기간 선전 선동 요직에 앉혔는데 그의 부친처럼 김기남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노동신문이 5월 8일 신문 1면 전체를 김기남의 사망과 장례식 내용으로 채운 것이 그에게 보내졌던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이드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는 김기남의 죽음이 북한 선전선동 관점에서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김기남은 북한 정권을 미화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그 너머에도 어필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